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정혜경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셔서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 직훈교강사의 평가 역량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이 평가를 왜 해야 하는지, 또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 본질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 되시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정혜경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대학과 및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정혜경입니다.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자리에 제가 20년 동안 평가의 지식은 잘 알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더 많은 걸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저의 얕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 직업훈련교강사의 평가 역량 중요성에 관해서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육이든 훈련이든 평가의 개념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한번 알고 있던 개념을 되짚어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앞으로 평가가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가 데이터의 시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우리 직업훈련에서의 평가 교강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네, 앞서서 이 본 자료는 저희 이제 능력개발교육원의 이진구 교수님의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의 교재를 제가 포괄적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내용을 함께 공유한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네, 평가의 필요성 및 개념에 대해서 교육훈련 측면에서 평가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훈련에 대한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적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고요. 오늘 이제 이따 좋은 어떤 우수 사례들을 공유할 텐데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으로 인한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이 의도된 교육 훈련 목표 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를 파악하는 활동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개념으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가의 유형 및 분류 중에서 오늘은 사실 학습자, 직훈에서는 훈련자, 훈련생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평가의 대상은 사실 개인, 학습자, 훈련자 평가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평가, 수업 자체에 대한 평가 또는 나아가서 프로그램 평가 및 기관 평가 등 다양한 평가가 있고요. 평가의 대상에 그러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 측면에서는 인지, 정의, 심동적 평가를 고루고루 하고 있고 우리 직훈에서는 인지적인 어떤 기초적인 걸 터해서 사실은 어떤 지식기술 태도를 종합적으로 하는 심동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추후에 말씀드릴 역량평가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과장님도 만족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인지적인 평가 또는 어떤 심동적 평가에서 대체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결과에 대한 어떤 총합적 summative assessment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그 아까 우리의 제목이 맞춤형이잖아요. 맞춤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서 이제 원장님께서도 우리 직훈에서는 훈련생 학습자의 어떤 다양성 변산이라고 분산 variance라고 저긴 얘기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무엇보다 사실 평가에 있어서의 진단평가 이론적으로는 강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중간중간에 어떤 형성평가 그 다음에 총합평가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더불어서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는 사실 규준지향평가와 중거지향평가로 중거지향평가로 개념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규준지향평가는 norm reference라고 해서 소위 상대평가이고요. 그 많은 경우에 IQ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평가이고 이제 저희 그 직훈에서의 NCS가 들어오면서 그 NCS의
그 표준, 스탠다드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중거 지향 평가와 관련이 있어서 교육의 어떤 교육 훈련의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에 관련된 평가, 이 역량 평가는 사실 저희는 중거 지향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중거, 그 인지적 영역에서는 중거가 이제 스탠다드라고도 하고 또는 저희 NCSS는 표준이라고 번역도 하는데요. 이 중거는 결국은 학습자가 성취해야 될 행동이 어느 정도 성취했다라고 증거로 볼 수 있는 표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성취 기준, 그러니까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를 정의하고요. 그것을 결국은 이제 평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잘 성취했는지, 성취 수준을 우리는 알고자 하고 역량평가에서 저희가 이제 직훈에서는 패스 앤 페일 이렇게 해서 이제 도달을 했다라는 이 수준이 있겠고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잘 정보로서 제공하기 위해서 리포팅, 보고까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이런 어떤 결과들이 그 평가의 대상과 평가자에게 다시 환류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강조하셨듯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모으고 가공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NCS에서는 능력 단위가 있고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해서 그러한 맥락에서 수행 준거 이것이 결국은 어떤 성취 기준이겠죠. 이 수행 준거를 가장 잘 교육 훈련하고 나서 도달했는지에 대한 좋은 도구, 적절한 도구가 평가 지침과 연결이 되는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NCS 학습 모듈에 보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 3, 4학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준거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나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취 수준까지 나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것을 다 종합해서 버무려서 평가 결과까지 연결되고 그것이 피드백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노력 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의 정보문화 영역 교과 사례여서 사실 초중등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평가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한 10여 년간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이제는 현장 그 중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누구보다도 많이 확보가 된 상태고 사실 우리 오늘 이러한 장도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평가 역량을 확보하고 교수자라고 하면 이 평가 역량까지를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등학교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성취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 NCS에서는 수행 준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훈련의 목표에서 정보 보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암호 설정, 접근 권한 관리 등 정보 보완을 실천한다라고 하면 사실 평가는 그 핵심적인 것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여기서는 평가 준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보 보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그 이따 이제 블룸의 인지적 영역의 수준으로 치면 이해 정도이기 때문에 이해에 적절한 평가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이유는 교육의 교육 훈련의 목표에 도달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실천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량 평가와 관련이 있는 건데 실천의 측면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기기의 암호를 설정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한다라기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절한 역량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그 도구에 맞춰서 사실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 훈련생에게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상중하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상중하의 정의가 훈련생이나 교수자에게 정보로서 되기 위해서는 이 층이 수준도 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예시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보 보완의 목적에 맞게 자신이 사용하는 기기의 암호 및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가 우리가 이제 교육 훈련의 상의 수준이고요. 중이라고 하면 목적에 맞는 거는 없고 그 기기의 암호 및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doing인 거고요. 그다음에 하는 이해 정도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아까 교육 훈련의 최종의 단계에서는 결국은 훈련생이 이 교육 훈련을 마무리하고 났을 때 결국 나의 수준이 어디일까라는 어떤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세하게 사실 그 본인의 성취 수준 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 직훈에서는 어쨌든 그 각각의 역량 평가의 결과를 합해서 저희가 60점이 넘어가면 기준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세세한 어떤 역량 평가 도구의 과제에서도 만약에 학습자 훈련생들에게 정보를 준다면 당신의 도달도는 여기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특징까지를 우리가 힘들지만 정보를 준다면 좋겠다라는 예시로 드리고요. 지금 이 A와 B와 C와 D의 일을 가르는 어떤 정보에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A는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얘기하고요. B에서는 보시면 그 실천 계획은 하지 못하지만 그 필요한 어떤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거에 어떤 그 구분이 있고요. C는 탐색은 하되 B와 C의 차이는 다양한 사례를까지 할 수 있는 적용의 능력이 갖고 있다면 C라고 만약에 제가 그 훈련생으로서 봐줬다면 제시된 사례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다. 라는 거고 C와 D의 이 차이를 보시면 탐색과 인지는 그 학습 훈련의 수준은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상적으로 우리가 그 각각의 훈련의 어떤 과업을 하고 나면 피드백을 준다면 좋겠다라는 그 이상적인 예시를 함께 공유하고자 제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이런 리포팅에 관련해서 인지적인 영역에서는 블룸의 교육 목표 블루학이라고 이제 요즘 우리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면 2023년도에는 그 사실 새로 들어온 게 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요구되는 그 사람 그 이제 AI과도 함께 저희가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창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학습했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의 내용을 평가할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식을 물을 것인가,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역량까지 나아가서는 창의까지 묻는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적절한 평가 도구를 이상적으로는 개발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업능력 훈련 평가에서 영역으로 치면 인지, 심동, 정의, 지식기술, 태도를 다 골고루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 도구를 이미 직훈에서는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서술, 논술, 그 다음에 평가자 질문, 구두 발표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동적 영역에서는 작업, 장평가, 역할 연기, 포트폴리오가 있고 정의적 영역에서는 이런 구두 발표, 평가자 질문들을 골고루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미 나누어져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런 어떤 것 중에서도 우리가 진단 형성 총괄 평가를 골고루 이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자, 훈련생 평가뿐만 아니라 사실 기관 이나 어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커크패트릭은 사실은 이 중에서도 결과 결국은 목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NCS 수행 준거라는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 훈련이 실제로 구현됐는지를 평가하는 이거는 사실 학습 자 훈련생의 평가가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 또는 기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결과로 커크패트릭 모형이 있겠고 커크패트릭의 모형에는 이론상 이건 아직까지도 굉장히 뭐 직훈 교육 또는 기업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평가의 모형이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1수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훈련이 종료된 다음에 만족도 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가 대상은 학습자, 뭐 훈련생, 강사 등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평가 방법으로 설문, 면접 이게 되겠는데 사실 훈련에서의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기까지 이제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학습
의 이해도여서 평가의 목적은 훈련의 달성도 플러스 그래서 그 훈련이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한 증거로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가 설문지 플러스 실제 시험 이런 게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훈련 다음에 실제로 현업에 적응했는가라는 어떤 행동 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저희가 뭐 설문 관절문 인터뷰가 있고 사실 조직의 입장에서 또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아웃컴스가 뭐냐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ROI 같은 투자 회수율까지를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데이터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커크패트릭도 이제 2016 버전이 새로 나왔고요. 사실 핵심은 이 모니터링과 이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 실제 우리가 조정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인데요. 그러려면 이제 아까도 강조했듯이 실제 데이터들을 모으고 가공하고 처리해서 정보화하는 이러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론적인 어떤 개념이고요.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평가의 정의는 저희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면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다시 한번 각종 훈련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 이 부분은 학습자 교수자가의 어떤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아가서 이 정보가 모아서 훈련의 기획 실행 평가 까지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보고 활용하는 활동을 총망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가의 개념이 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티칭을 하는 모두에게 사실은 오늘날 요구되는 역량이 됩니다. 저희도 대학에서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수자들에게 사실은 오늘날 21세기에 뭐 그 AI 시대죠. 생성형 AI 시대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하고 활용하는 이러한 어떤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사실 개인의 어떤 책무만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강조가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커크패트릭은 일반론적인 프로그램 평가의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직업훈련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사실 1수준이 만족도, 2수준이 성취도, 여기까지는 어떤 그 이제 과정단이라면 이제 3수준부터는 기관의 어떤 훈련의 성과까지를 우리가 모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4수준이 훈련이 전이되었는가,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과, 이렇게 프로그램 평가적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수준과 2수준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어떤 지표고 1수준이 그래서 훈련의 목표에 얼마나 관련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중요도, 유용성, 적절성 이런 게 이제 지표가 되겠고 성취도는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도달했는지에 대한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3수준이 보면 훈련 성과의 훈련 이수율, 뭐 중도 탈락률, 자격지도 취업률 이런 것들을 기관 단위에서는 지금 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데이터의 층위가 다르고 이 데이터를 모으고 책무성을 갖는 역할과 기능이 각각 사람이나 조직에서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 이제 교수자, 우리 훈련 교강사 선생님들께서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게 될 텐데요. 다들 지금 현장에서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는 훈련 목표를 구체화하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개발하고 그 평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결국은 결과 해석 및 보고까지 가는데 이 초중등에서는 보시면 결과를 수집하고 해서 활용에 요즘 방점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학습 훈련에 증진되고 개선되는 어떤 교수 활동이 개선되는 까지의 활류가 오늘날 굉장히 강조되는데 일단 저희 직훈에서는 이런 일련의 수집 분석 결과 해석 보고 그래서 이제 활류 피드백까지를 넣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훈련에서는 역량 평가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오늘도 계속 그 우수 사례들은 이런 역량 평가가 잘 수행되는 사례를 루브릭 개발까지 아마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걸로 아는데요. 그냥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훈련생 개인이 업무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공식력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 분석, 가치 판단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이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명확한 NCS 기반의 훈련 역량은 이제 우리가 능력 단위 요소의 수행 준거가 평가 기준으로 이제 1차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것이 훈련 세계 역량의 사실 현재는 유무를 최종적으로는 판단을 하지만 그 역량의 수준까지를 우리가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판단을 위해 우리가 충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역량 평가는 제가 맨 앞에 규준 참조 평가와 대비되는 중거 지향 중거 참조 평가 또는 중거 지향 평가인데, 여기서 증거는 스탠다드에서 저희의 이제 NCS의 중거랑 같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 대비 훈련생의 목표 달성 여부 또는 정도를 확인하는 게 중거지향 평가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평가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패스 앤 페일로 결과를 주고 있고, 저희가 원하는 분포, 데이터의 분포는 모두가 다 도달한 이런 어떤 절대 평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그 이제 호주의 사례를 호주에서도 역량 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스탠다드를 기대하는 워크플레이스에서 기대되는 어떤 규준에 대해서의 개인을 평가하는 거고, 이상적으로 Nationally Endorsed Competency Standards, 우리로 치면 NCS죠. 이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역량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에 맞춰서 결국은 학습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다 스탠다드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미 우리 한국의 체계에서는 이게 다 수립은 되어 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량 평가 원칙은 여러분들도 다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결국은 타당성, validity, 그 다음에 신뢰성, reliability, fairness, 공정성, 유연성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거의 개념으로 치면 능력 단위에 대해서 평가해야 하는 것을 평가했는가, 결국은 우리가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르쳐놓고 아래 수준으로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지식 기술 이해 정도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고차원적인 것을 평가한다든가, 굉장히 맞지 않죠. 그래서 타당성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신뢰성은 조금 다른 게 동일한 능력 단위에 대해서 이 그 평가 도구가 다른 평가자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시기에 의해서 평가했을 때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느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컨시스턴시, 일관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은 그 훈련생의 어떤 요구나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역량 평가가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가, 그다음에 재평가나 이의제기에 기회를 주는가, 이런 공정성 측면에서는 사실 과정 중심의 어떤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국가고시에 대한 자격은 사실 이런 공정성 측면에서 또는 신뢰성 측면에서는 한 번의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정과 일과 학습이 병용되는 자격, 이쪽 측면에서는 이런 공정성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 방법,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연성은 사실 그 훈련생 및 평가 맥락에 적합한 도구를 설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렵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학습자, 훈련생이 그 평생학습, 직업훈련에서는 너무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학습을 인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전히 화두인데, 그래서 RPA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즘 이제 우리가 데이터 기반이고 플랫폼 기반이 이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플랫폼 기반까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게 되면 이런 어떤 그 RPL까지를 할 수 있는 그 역량 평가까지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량 평가의 증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학습자가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perform, can do,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당하고 그 증거가 충분하냐, 그 다음에 그 진실성, 훈련생의 결과물이냐, 플러스 통용성, 오늘날의 시대에 적절한 이 평가 도구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저도 이제 그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이 지필평가가 오늘날의 평가 도구에 적절한가 이런 고민들 또는 사지 오시선 대응이 정말 오늘날 그 역량을 평가에 타당하느냐 이런 현재 역량을 입증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거자료에서 직간접이냐 이런 어떤 구분이 있고요. 이미 우리 이제 NCS에서 역량평가는 포트폴리오부터 체크리스트까지 구두발표 작업자 평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고 직간접은 이제 당연히 간접은 시험 형태인 거죠. 서술형 사례, 포트폴리오, 문제 해결 시나리오가 있겠고 그다음에 직접 증거로는 사실은 그 작업자 평가부터 역할 연기 이것을 직접 증거 자료로 포함하는데 그래서 역량 평가는 단 1회의 어떤 도구 평가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런 다양한 것들을 증거로 해서 이 결과를 총합해서 이 그 훈련생이 훈련의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이론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평가 도구, 측정 도구의 자체에 대해서 아까 제가 타당도 신뢰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관역이 우리가 평가 도구를 잘 만들고 잘 실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목적성으로는 신뢰롭고 타당한 그 신뢰롭다는 건 일관되게 동일한 포지션을 타겟팅하는 거죠. 다만 여기의 사례는 일관되고 신뢰로운 도구이긴 하나 원래의 훈련의 목표인 재고자 하는 바에 타겟팅하는 도구는 아니다라는 거죠. 반면에 원래 재고자 하는 타당도는 있는데 그때그때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런 도구들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전달은 드립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고민은 하죠. 과연 할 수 있나.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가 평가자만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그 이제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평가 도구까지를 만약에 개발하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 많이 나오는 어떤 검사 도구의 핵심적인 용어들은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이론도 고전 검사 이론과 뭐 문항 반응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들 토플이나 토익에서 적응형 시험 문항 나오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 풀어서 그 다음에 쉬운 게 나오면 내가 이 문항을 틀렸구나. 다음에 자꾸 어려운 문항이 나오면 제가 잘 시험을 보고 있다. 이런 어떤 게 결국은 이런 문항 반응 이론에 대한 이론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요즘 그 사시장에서 요즘 플랫폼 기반의 맞춤형 학습 이런 거 나오면 다 그 안에 알고리즘이랄 것도 없는 이론은 문항 반응 이론에서 그 검사 도구를 현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잘 수집하느냐는 건데 사실은 이제 도구 개발도 힘든데 이런 분석까지 하는 거는 지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념상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난이도와 변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뭐냐면 당연히 쉽고 어려운 정도죠. 그래서 얼마나 쉽냐라고 해서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정답률로 총 피험자 중에 정답자 수가 문항 난이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별도는 문항이 얼마나 전체 검사 도구에서 피험자를 변별하느냐 이런 변별의 개념이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능력이 높은 어떤 피험자는 그 해당 문항을 정답을 맞고 능력이 낮은 피험자가 틀리면 그 문항은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변별도와 난이도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요즘은 그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검사 도구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프리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이 정보 그냥 그 자리에서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문해력, 데이터 문해력도 오늘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가 도구도 잘 개발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평가 정보에 대한 활류가 중요하다. 피드백 정보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측면의 슬라이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날 전체적으로 교육 훈련을 포함해서 결국은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가르치는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 그 평가가 더더욱이 중요한데 이전에는 학습 결과의 평가, assessment of learning이었어요. 그래서 평가의 목적이 뭐냐면 배치, 진급, 자격
이런 측면으로 판단을 위한 정보로서 했다면, 그래서 이제 평가의 기준이 뭐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어떤 그게 있었고, 주체, 평가의 주체와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였다면, 오늘날은 assessment for learning, 그러니까 교육 훈련을 위한 어떤 평가인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단하는 이러한 걸로 평가가 더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는 특히나 저는 이게 성인 학습자한테는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것이 가야 하려면 굉장히 밑작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긴 한데, 훈련생 또는 학습자가 평가를 통해서 셀프 어세스먼트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사실은 뭐 플랫폼 기반의 MOOC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맥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개별 학습자, 훈련생의 목표와 성취 기준이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평가의 주체는 학습자인데, 이건 굉장히 이상적이죠. 플랫폼에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자기를 진단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거고요. 핵심은 즉시적 피드백이 중요하고, 그래서 모두가 지금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스템적으로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EU에서도 결국은 훈련 교강사에 대한 미래 역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컴이라고 디지털 컴피턴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EU에서 발표를 한 보고서에서 제가 이제 따온 거는, 결국은 우리가 역량, 그러니까 훈련 교강사의 역량이 너무 역량이라고 해놓고 우리에게 너무 많이 요구한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디지털 리소시스를 잘 활용하는 게 앞으로 교육 훈련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 맥락에서 어세스먼트의 어세스먼트 스트래티지, 그래서 이제 평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오늘 같이 이제 우수 사례로 하고 있지만, 이 스트래티지를 잘 활용하고 그 결과들, 에비던스를 잘 애널라이징,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 결과를 피드백하고 다시 그 교육 훈련의 플래닝, 기획으로 활용되어야 된다, 이런 역량을 강조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역할을 보면, 우리의 역할이 이제 전통적인 거에서 이제 디지털 기반이 되면서 훈련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및 사업 이해 역량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평가 역량,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데이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즘도 고민하고, 저희 학교에서도 데이터 성과 센터를 8월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 데이터의 많은 부분은 평가 결과일 거고, 모아놓는 데이터는 죽은 데이터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결국은 훈련생 아니면 교수자 아니면 기관에 피드백할 것인가의 고민은 저희가 다 같이 책무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혜경 교수님 통해서 정말 멋진 강연 함께 들으셨는데요. 직업훈련에서 평가는 훈련에서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의 하나다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깊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